이번에는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제3부 마지막 새로운 모험을 읽겠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다. 나는 그동안 체험했던 일들을 글로 남기기로 결정했다. 꼭 써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쓰고 있다. 성공일기에 이미 써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글 쓰는 것도 재미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새로운 경험도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동안 부모님의 재정 문제는 잘 해결되었다. 골드슈테른 아저씨는 우리 아빠한테 일하는 사람을 두 명 더 고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아빠는 결국 동의하셨다. 사실 아빠는 사람을 더 고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처음에는 곤란해하셨다. 그러나 아빠는 골드슈테른 아저씨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아저씨의 조언을 따르기로 하셨다. 그 일을 통해 많은 것이 변했다. 이제 아빠는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었다. 또 이 분야는 아빠가 잘하는 일이기도 했다. 예전에 아빠는 경영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셨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 아빠 자신이 좋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배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신다.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건 요즘 아빠의 기분이 항상 좋다는 것이다. 돈 걱정이 해결되고 나면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지 새삼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이제 아빠는 일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시고 가끔은 휘파람도 부신다. 사실 아빠의 휘파람 솜씨는 엉망이다. 아빠만큼 끔찍하게 부는 사람이 또 있을까? 게다가 새 차를 산 이후로는 아침에도 한 시간씩 더 일찍 일어나셨다. 내가 하는 일도 점점 커졌다. 그동안 이웃들로부터 부탁받은 개가 21마리나 된다. 나는 이 개들을 산책시키고 빗질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계속했다. 물론 이 많은 개를 혼자서 돌볼 수 없게 된 것은 오래전이다. 그러나 마르셀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하는 법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모니카에게 일자리를 주었다. 모니카도 그 일을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다. 어쨌든 난 이제 어디서 언제 돈을 받게 될지 등의 계획은 더 이상 세우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배웠다.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게 되고 그러므로써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컴퓨터도 마련했다. 모양도 예쁘고 그 덕분에 숙제도 훨씬 빨리 할 수 있었다. 성적도 많이 올랐다. 나는 통계도 배웠다. 이 일에는 한인 캄파 할머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다. 할머니의 취미가 컴퓨터로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할머니께 배우는 내용은 전부 유익했다. 수익으로 생긴 돈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철저하게 나누었다. 즉 50%는 거위를 위해, 40%는 돈이 필요한 소원을 위해, 나머지 10%는 용돈. 머니와 처음 적었던 소원들은 이제 거의 다 내 생활 속에 들어와 있었다. 단지 아직 미국 연수를 못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서 하는 새로운 체험들 때문이다. 우리 투자 클럽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가 투자한 첫 번째 펀드는 7개월 동안 하락을 거듭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주가가 다시 올랐고 팔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그렇다고 팔 생각은 없다. 우린 그저 우리 거위가 자라고 또 자라기만을 바란다. 마르셀은 이자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한번 팔자고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돈을 다시 불어나게 할 방법이 있냐고 물으셨다. 우리 생각엔 똑같은 투자를 다시 한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제서야 마르셀도 판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펀드는 4개다. 돈 마술사들은 만나기만 하면 정말 신났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트럼프 할머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모니카도 나름대로 전문가가 되었다.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며 부모님들도 우리의 투자 계획을 인정하고 따라주었다. 그 사이에 골드슈테른 아저씨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다. 그래도 어머니는 우리 집에 계속 머물렀다. 물론 예전처럼 매주 토요일 머니와 함께 아저씨를 방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저씨와 만나면 함께 산책을 다니고 언제나 맛있는 빵과 코코아를 먹었다. 우리의 대화 수준은 점점 높아졌다.
아저씨는 정말이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천재였다. 매번 새로운 것을 배웠다. 무엇보다 아저씨에게는 돈이라는 것이 너무도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웠다. 아저씨를 만날수록 나도 점점 돈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 매달 한 번씩 아저씨는 고객을 위해 투자 설명회를 하셨다. 물론 우리 부모님도 정기적으로 참여하셨다. 어느 토요일 아저씨가 새로운 생각을 얘기하셨다. 아저씨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동안 나도 아저씨 고객들의 여러 자녀를 위해 돈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다. 당연히 찬성했다. 처음에는 7명 어린이가 왔는데 차츰 수가 늘어나서 20, 30명쯤 앞에서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했다. 설명회를 한 번 할 때마다 4만원씩 벌었다. 며칠 전에 아저씨는 또 새로운 제안을 하셨다. 나와 함께 어린이들의 투자를 도와주는 회사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내가 트럼프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서류처를 아저씨께 보여드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나 보다. 정말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았다. 상상해보라. 나 키라가 재정 분야의 천재인 골트슈테른 아저씨와 공동 소유의 회사를 만든다는 것을. 나는 아저씨께 왜 나와 회사를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여쭤보았다. 아저씨의 대답은 내 성공 일기에 딱 맞는 너무 멋진 말이었다. 넌 스스로의 방법과 체험을 통해 그 분야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이지.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 너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하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네게 제안을 하지 않았을 거야. 너와 함께 하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어린이 고객을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거야. 나도 아저씨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또 자신감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가 생겼다. 또 다른 새로운 모험이 곧 펼쳐질 것을 생각하니 흥분되었다. 이 모든 일들을 글로 썼다. 나는 잠깐 모니터에 떠 있는 내 글들을 훑어보았다. 글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머니와 대화를 나눈 지 무척이나 오래되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 이유를 머니에게 묻고 싶었다. 그러나 두려웠다. 무엇이 두려웠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어쩐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두려움 앞에서 움츠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머니를 데리고 숲으로 갔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안한 느낌이 날 떠나지 않아 발걸음이 예전보다 무거웠다. 마침내 우리만의 은신처에 도착했다. 너무 오랜만이라 내가 기어 들어가던 통로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꽉 막혀 있었다. 그래서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안의 공간도 예전처럼 아늑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슬픈 눈으로 머니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머니가 말을 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너무 오랫동안 머니와 대화를 나누지 않아서 가끔 모든 것이 내가 상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는 머니가 정말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원했다. 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머니와 처음 대화를 나누던 순간으로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다. 키라,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나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들렸다. 머니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을 했다. 네가 내 말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마치 지금 네가 글을 쓰고 있는 그 책처럼 말이야. 네 책을 읽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네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같은 일을 겪지도 못할 거야.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글을 읽고 돈 문제에 대해 현명해지겠지. 그래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고. 머니가 말하기를 멈춘 순간 나는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머니가 정말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몹시 흥분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다. 꿈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다.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갑자기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 말이 머니가 한 마지막 말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너무 슬퍼서 숨을 쉴 수도 없었다. 나는 머니에게 손을 내밀며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머니가 내게 계속 말을 할 것 같았다. 그때 골트슈테른 아저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더 이상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슬퍼하지 말고 네가 가졌던 시간들을 감사해라.
나는 이제부터 어머니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다. 어머니가 말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닥치는 위험도 적어질 것이다. 아무도 어머니를 검사하려고 들지 않을 테니까. 사람들은 내 이야기 모두 다 어린 소녀의 공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울었다. 어머니가 내 얼굴을 핥아주었다. 한참 울었더니 기분이 좀 나아졌다. 얼마를 지났을까? 한참 지나고 나니 모든 게 분명해졌다. 나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내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벌써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돈 때문에 행복해질 것이다. 또 내가 겪은 일들을 전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게 상상 속에서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정말로 말을 했는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은 너무도 편안했다. 한참 동안 어머니와 함께 우리의 은신처에 남아 있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때 갑자기 내 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이렇게 썼다.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많은 아이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와 내 친구 머니는 정말 행복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자가 된,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